고생이, 고생이, 응, 화이팅! This is your girl Hyunny, and today I'm gonna be eating BBQ chicken. So let's dig in, cause I'm so hungry. So today is gonna be a special mukbang, and it's going to be a Korean mukbang. So if you guys want to read the subtitles, click on the CC down here, and I will put the subtitles in English. But before we get started with the Korean mukbang, this is called the chisling chicken, which is covered with cheese powder on top, and then this is their super spicy wings. So, let's get started. 네, 한국 현이 비님들, 오늘은 드디어 한국말로 먹방을 할 건데요. 여기는 치즈링 치킨이라고 뿌링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슈퍼 스파이시 치킨이라는 건데 엄청 매운 거래요. 그래서 이제 시작해볼까요? 맥주는 못 마시니까 이 스파클링 워터, 르크라라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마실 거예요. 그리고 맥주 느낌 나게 이 컵에다가 이것부터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뿌링클 먹어보긴 했는데 그때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달고 치즈 맛이 좀 덜하긴 한데 비슷한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거 치킨 먹을 때 필수. 치킨 무. 손으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역시 이번엔 이거. 이름이 Super Spicy Chicken인가 그래요. 달달하고 매운데 좀 고추 매운맛? 그게 좀 나요. 한국에도 이거 있나? 솔직히 한국에서는 BBQ 치킨을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파스타랑 햄버거 있어요, 혹시? 여기 BBQ에는 파스타랑 떡볶이랑 햄버거도 팔아요. 신기하죠? 일단 오늘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인생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솔직히 저는 원래 오빠야, 언니야, 사투리 쓰거든요. 근데 서울말을 배워서 오늘 먹방은 서울말로 표준어. 표준어로 할게요. 일단 제 이름은 현이고요. 제 구독자분들, 팬덤 이름이 현이비예요. 현이비인 이유가 현이가 영어로 허니랑 비슷해서 사람들이 어? 허니? 허니비는 어때? 이래서 현이비라고 지었어요. 현이비 이거 벌 나는 것처럼 발을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맛있다. 치즈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 현이비님들은 제 채널 어떻게 찾으셨어요? 궁금. 내 채널 어떻게 찾았는데? 요. 닭다리 먹고 삐약삐약. 옛날에 이거 엄청 많이 했는데.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소개를 더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한국 나이로 9살 때 이민을 왔어요. 근데 미국으로 처음 이민을 온 게 아니라 대만. 대만에 5년 살았어요. 아버지가 비즈니스 때문에도 그렇고 메인 이유는 저희 그 뭐라고 해야 되지? Education이 뭐더라?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예전에 제가 선생님한테 맞았거든요. 구구단 못 외운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알았는데 아! 이래가지고 왜 그래? 이래서 멍든 게 있어서 아버지가 좀 쇼크 먹어서 그런 것도 있고 영어 배우면 좋으니까 대만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외국인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대만에 가는 것도 좀 갑작스러워가지고 학원을 갔는데 한 6개월 갔나? 6개월도 아닐 거야. 한 3개월. 그래서 거기서 왜 옛날에는 책으로 바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Hi,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그냥 똑같이. 그래서 대만에 가서 영어를 못해가지고 강아지. 저 강아지 세 마리 키워요. 허스키 두 마리랑 진돗개 한 마리. 지노, 지나, 럭키. 기다려야겠다. 끝! 강아지 세 마리랑 오빠랑 지금 살고 있어요. 원래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오빠랑 같이 살아요. 대만에 갔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학교도 엄청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2학년으로 반 학년 꿇었어요. 제 클래스에는 토탈 7명 있었어요. 저랑 합쳐서.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왕따를 시켰거든요. 마음을 가졌죠. 아, 나는 ESL 이거를 빨리 나가야겠다. 나가서 얘들한테 보여줘야겠다. ESL이 뭐냐면 그 영어 좀 잘 못하는 애들 클래스 따로 하는 클래스?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영어가 두 번째 언어면 그 클래스에 가게 되는데 6개월 만에 그 반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랑 괜찮게 지냈어요. 고생이, 고생이, 화이팅! 고마운 면도 있는 게 걔네들 때문에 제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 나중에 이사도 많이 했는데 친구도 뭐 빨리 사귀고 그렇게 됐어요. 그냥 당당해졌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또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면 책을 그냥 크게 읽었어요. 읽으면서 One day, Hanny made a mukbang channel 이렇게 크게. 그리고 그때 Britney Spears랑 뭐 NSYNC, Backstreet Boys 이런 애들이 엄청 유명했을 텐데 걔네들 노래 틀고 노래 맨날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잘 되는 거예요. 노래 때문에 발음은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 맛있다. 그리고 5년 후에 이제 미국으로 왔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산 지 15년 된 것 같네요. 항상 새끼손가락 올라가요. 저도 모르게. 벌써 거의 다 먹었네.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항상 한국분이세요? 영어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좀 한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이랑 좀 다르게 생겼죠? 어릴 때 이민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항상 한국 사람들이 제가 중국인이나 일본인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토종 한국인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국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이 한국말 까먹지 말라고 항상 집에서는 한국말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어릴 때 버디버디랑 세이클럽을 했거든요. 한국 친구들이랑 좀 연락 계속 하고 뭐 그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맞춤법도 웬만한 거는 안 틀리고 자신있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막도 제가 하는데 어쩔 때는 몰라서 네이버에서 찾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쉬운 보통 대화하는 거는 쓸 수 있어요. 제가 처음 먹방을 접한 거는 한 5, 6년 전인가? BJ 음마라고 하세요. 이제는 BJ 창현인데 BJ 음마 클립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처음 봤거든요. 제가 엄청 신기했던 거는 음식 먹는 것도 이제 한국 음식 많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아 맛있겠다 이러면서 보는데 사모예드라는 강아지도 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다가 한동안 안 보다가 갑자기 이 대단한 벤츠라는 분이 뜬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비욘세 다이어트라고 엄청 심한 다이어트. 근데 먹방 보면서 또 이제 대리만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킴이라는 미국에서 처음 먹방을 시작한 유튜버가 있어요. 킴이가 떠서 보다가 우와! 나도 음식 좋아하는데 한번 해볼까? 이래서 먹방을 시작하게 됐어요. 탄생! 한국 먹방이랑 제일 큰 차이점이 우리는 스트리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 뭐 읽거나 대답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조금 좀 많이 달라요.
혼자서 카메라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현이비 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찍을 때는 카메라랑만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거의 1년 반 정도 돼가니까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도 어쨌든 뭐라고 하면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 방금 내가 무슨 얘기 했더라? 아! 이걸 물어봤지?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생각해놓고 플랜을 하고 다 짜야 되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다른 것 같아요. 또 하나 물어볼까? 준비됐나? 준비됐나? 현이비님들은 먹방 왜 보는데요? 현이비님들은 먹방 왜 보는데요? 솔직히 제가 현이비님들, 한국 현이비님들 코멘트 보면 좀 신기해요. 제가 한국 현이비님들이 그렇게 제 영상을 그렇게 보실 줄 몰랐거든요. 근데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봐주시고 코멘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띵! 그래서 한국 현이비님들께 짠! 치킨 짠! 그리고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게 몇 달 전에 이메일은 한국 이메일이 온 거예요. 한국말로. 딱 열어봤는데 제주도에서 봐주시는 현이비님이 제 얼굴을 진짜 예쁘게 그려주신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딱 보고 바로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래서 보여요? 대박. 너무 고마워요. 저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알거든요? 어떤 사진을 보고 그리신 건지? 너무 감사해요.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지키니? 제가 자막 쓸 때 부족한 점도 엄청 많은데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국 문화도 저도 배워가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씩 알릴 수 있는 미국 먹방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솔직히 외국 사람들 한국 프라이드 치킨 이러면 응? 한국 사람들 치킨 맛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진짜 먹어본 사람들은 와 대박. 근데 문제가 한국 치킨이 너무 비싸다는 점. 이게 한 마리 치킨이었는데 세금 없이 24불 99였어요. 이거 치즈링 치킨 대박이죠. 그래서 가격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 먹을만 하나? 그만큼 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 제 영상을 보고 아, 너 때문에 그 한국 음식 그걸 먹었다. 이럴 때 너무 뿌듯해요. 땡큐. 마지막 피스. 이게 좀 드라이해요. 아 근데 제 한국 친구들이 저 때문에 좀 웃는 게 이렇게 한국에는 드라이해요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막 영어랑 콩글리시를 하니까 좀 웃을 때 있어요. 막 웃기다면서. 너무 맛있다. 마지막 윙!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해주시고 라이크도 눌러주시고 또 한국어로 된 먹방 보고 싶으면 밑에 코멘트 달아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 빠바이! 빠바이!